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바로 수능 날이죠. 네. 이 세대가 넘어가면서 수험생들에게 주는 선물도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요.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주신 앵커도 그렇고 예전에는 찹쌀떡이나 엿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았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는 쿠키나 과자 같은 간식이나 현금과 같은 실용적인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바카스, 건전지 등 에너지와 관련된 상품을 재미있게 패러디한 포장 용기가 2, 3천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.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끔 익살스러운 디자인의 포장 용기에 받는 사람 취향에 맞는 간식 등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또 카페나 치킨집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쿠폰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전문가들은 수험생 개인의 수고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면서 이렇게 각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